알도쿤이 생각하는 사람의 변화가 있어. 한 요정도 합시다. 어? 해피엔딩. 이제 투닥투닥 했는데 결국은 서로가 친해지거나 처음에는 악역으로 시작한 친구가 나중에 협력을 통해서 선역으로 변화하는. 딱 좋아하다가 이제 오늘 올린 영상 그날 피지 관련된 영상이었잖아요. 야, 애들 댓글이 실시간으로 하고 닿아버리더라. 좋아야 되냐 말아야 되냐. 그리고 좀 불쌍했는지 슈퍼챗 쏴주시더라고요. 다 언제 나오냐고요? 최근에 콘티 러프는 받았는데 한 달은 기다려야 될 거라고 생각해. 정확히 이제 색 작업에 많은 시간이 소모돼서 좀 걸리지 여러분들 다 진행되고 있으니까요. 혹시라도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. 빤스런 치는 거 어떡하지? 불안불안하다 이러는데 되도록이면은 그런 일 없으려고 하죠.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. 비용이 문제면은 이제 비용 관련해서 뭐 이야기를 나눌 텐데 뭐 별다른 말씀 없으신 거 보면은 충분히 만족하신 것 같고. 내가 근데 최대 사치를 부린 적은 있어요. 그때 첫 월급이 제가 180만 원 받았거든요. 첫 월급 받았을 때 최대 사치. 아이스크림 특에도 나 혼자 다 먹었어. 물론 좀 논아서 먹었지 한 번에 다 먹지 않고. 그 옛날에는 특에도 하나 사면 가족끼리 논아 먹었잖아. 그게 너무 아까운 거야. 나 혼자 그냥 다 먹고 싶은데 안 되겠다. 특에도를 딱 사가지고 미친 듯이 먹었지. 그때가 특에도 한 2,500원이었을 거야. 너무 맛있었어. 진짜 너무 행복했어. 그것과 동시에 또 한 사치가 여러분들 그 금색 박지랑 파랑색 박지 그 아이스크림 아십니까? 엑셀런트도 나 혼자 다 먹었어. 진짜 최대 사치였어요. 짝다닌 천월급으로 밥솥과 코트 두벌? 되게 좋은데요? 밥솥 산 건? 야, 나보단 낫다. 난 그냥 아이스크림을 산 거야. 내 최대 사치를. 난 그거였어. 나는 돈을 모으는 게 재밌었어요. 내가 직접 일을 해서 돈이 모이잖아. 너무 재밌는 거야. 난 지금 생각해보면은 왜 그렇게 힘들게 살았나 싶었는데 그때 난 돈이 너무 재밌었어. 그래서 미친 듯이 했죠. 머장이 피규어 같은 거 안 사는 거에 놀랐습니다. 살면 살 수 있어요. 내가 피규어를 만약 하나 사잖아? 난 근데 거기서 멈추지 않았을 것 같아서 안 산 거예요. 블루아카넨도요? 아 근데 거기서 제가 좀 흔들려요. 내가 블루아카넨도에 나 진짜 너무 흔들리고 있어요. 파리 피규어가 나온대. 갖고 싶다라는 생각을 계속 하고 있는데 진짜 내가 그걸 사는 순간 나는 끝나세요 진짜. 그냥 눈으로만 보자. 그래서 집에 안 놔둬도 되는 사이버 피규어 사잖아. 나 사이버 피규어 그래서 사고 있어. 난 무조건 장어. 장어가 너무 맛있어. 장어초밥이 그냥 뭐랄까 완전 개사료야. 계속 먹게 돼. 너무 맛있어. 무한리필집 장어는 맛없어요. 야, 무한리필이니까 맛없는 거야. 일단 계란초밥은요? 나는 이거 가게마다 다른 것 같아. 나는 계란초밥 단 거 좋아하거든? 근데 그 집마다 달라. 단맛 나는 계란 만드는 데도 있고 그냥 짠맛 나는 계란 만드는 데도 있고. 보통 내 일본식 계란은 다 달잖아. 근데 난 짠맛 좋아하고. 어? 나는 계란초밥 단 거 좋아하거든? 좀 호불호 갈리죠. 아 그리고 난 초밥에 그게 제일 싫어. 어 캘리포니아 롤 난 그게 너무 싫어. 아 이거 그냥 배반 차고 이거 뭐. 근데 궁금한 게 그 초밥집을 가면은 세트를 시키잖아. 그러면 그 늘 순서가 있는데 뭐 연어라던가 오징어라던가 이런 거 있고 항상 어? 끄트머리는 그 캘리포니아 롤 그거다? 그거는 늘 마지막에 있더라고. 아 근데 라떼마스 사기잖아. 이거 진짜 너무 잘 뽑았어 저거. 자 왼쪽 스티브가 남자 주인공이라면 알렉스는 여자 주인공이죠. 근데 이제 이 알렉스가 네모야. 시선을 어떻게 봐야 될지 모르겠어. 이게 도트 형식으로 봐야 될지 아니면은 약간 현실화처럼 봐야 될지. 현실로 따지자면은 굉장히 좀 육체미 있는 여성이거든요. 왜냐하면은 맨손으로 나무를 캐고 많은 물건을 만들고 그런 거 보면은 근육량이 확실히 있어. 맨손으로 나무를 부셔버리잖아. 약간 미르코 스타일이야. 여장 명함이 없는 거 보면 알렉스 절벽 아님? 야 생각을 해봐. 요게 이제 네모 같은 거 두 개 딱 달면은 오히려 그게 더 불쾌해. 무슨? 야 개 이상해. 야 너무 이상해. 아씨 개 이상해. 어 끔찍해. 내가 카우한테 뭐라 할 수가 없다니까. 이런 거 보면 내가 왜 조토피아 보면서 그냥 그러려니 하게 되는지 알 것 같다니까. 포켓몬 마스카나. 마스카나의 설정을 한번 볼까?
자신의 트레이너의 강한 집착을 보이느니 자꾸 질투심이 많아서 트레이너가 다른 포켓몬을 기어하는 모습을 보면 기분이 나빠집니다. 오 쉣! 아니 집착 얌데레 뭐냐고 이거. 그런 거지. 딱 이제 마스크 하나가 이제 한층 귀여움 받고 이제 나는 이제 다른 포켓몬 쓰다듬어 줄 때 주인 지금 나 말고 다른 포켓몬 본 거야? 아니 나를 두고 다른 포켓몬을 쓰다듬어? 용서할 수 없어 하면서 내 몸에 달라붙는 마스카나의 모습을 상상해보십시오. 어장 저 슬렘한 허리에 튼튼한 골반은 지려.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나요? 우린 그걸 퍼라고 부르기로 했어요. 하지만 무슨 말인지는 알 것 같아? 서커에서 머장 코스프레 봤습니다. 아니 진짜? 고순이가 아니라 이번에 진짜 말도쿤이야? 와... 아 이거 진짜 멋있는 캐릭터들 많은데 이거 날 해주니까 되게 고맙네. 근데 아 이거 인기 없는데 내 캐릭터. 하긴 코스프레가 왜 코스프레겠냐. 자기가 좋아하는 캐릭터를 하는 거지. 비스크도를 봤잖아 도쿤아. 퀄리티는 문제가 아니야. 그냥 자기가 좋아해서 하는 거잖아. 그러면 된 거 아닐까? 아 감사합니다. 영광이네요. 근데 열심히 노력할게요. 아 근데 이 노력이 무섭다 얘들아. 이게 노력의 형태가 애들이 좀 적당히 노력하라는 것도 있고 그 영원히 노력해서 뒤지라는 것도 있고 어느 장단에 맞춰야 될지 모르겠어. 그러니까 쉬라고 하는 사람도 있다? 근데 영원히 너는 쳇바퀴만을 굴러가야 돼 하면서 이제 좀 약간 극한의 메네라라고 해야 되나? 아 너무 무서워요. 어 이거 씨. 그러면은 좀 쉬면서 할 테니 방송은 이제 좀 일주일에 한 두세 번만 할까? 나가자마자 바로 지랄로 나오니까 열심히 해야겠다. 개인적으로 그런 게 있어요. 인간 창가는 진짜 좋은 것 같아. 귀멸의 칼날 제가 무한여차 봤잖아요. 이제 우리 염준님께서 인간에 대한 말을 하잖아. 인간이었기에 아름다운 것이고 발버둥 치는 것이다 라는 멘트가 그 뻔한 게 참 좋더라고. 야 서브컬처가 왜 서브컬처냐. 현실에서는 충족하지 못한 것을 충족시키기 위해 서브컬처가 있는 거잖아. 난 그렇게 생각을 해요. 말도쿤이 생각하는 사람의 변화가 있어. 한 요정도 합시다. 어? 해피엔딩. 이제 투닥투닥 했는데 결국은 서로가 친해지거나 처음에는 악역으로 시작한 친구가 나중에 협력을 통해서 선역으로 변환하는. 딱 좋아하다가 이제 11세부터 한 18세? 현창이라고 할게요. 현실은 시궁창 이런 거 아무런 거 좋아하는 거야. 엔딩 최악의 뭐 배드 엔딩 같은 거 나오고 시시하고 막 이런 거 하다가 이제 19세를 넘으면서부터 이제 역시 해피 순해 이렇게 가더라고. 내가 그랬어. 내가 이때는 나도 좀 시궁창 같은 거 좋아했거든. 나중에 좀 되니까 아무런 거 현실은 시궁창인 거 싫다. 난 얘네들이 다 행복해졌으면 좋겠다. 그 엣지러너 보면서 진짜 후유증이 심했어요. 내가 18세 때 엣지러너를 봤으면은 최고의 엔딩이다 이러면서 극찬을 했겠는데 내가 이 나이 먹고 엣지러너를 보니까 아 이게 맞긴 한데 꼭 이렇게 냈어야 됐나? 아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. 그러니까 나이를 먹다 보면은 이게 사람들이 점점 단순한 거 좋아하는 것 같아. 짱구는 못 말려 극장판 같은 걸 원하는 거야. 결국 짱구는 못 말려 극장판 보면은 다들 집으로 돌아가는 엔딩이잖아. 평온한 일상으로 돌아가는 그 엔딩 그걸 원하게 되는 거야 나이를 먹다 보면. 물론 나만 그런 걸 수도 있어요. 다만 제 주변인들은 다 이런 걸 좋아하더라고요.